지금 만나보시죠. 25시. 25시. 한 시간 더 있어요, 저기는? 우리나라 3대 해수욕장에 꼽히는 경포대 해수욕장. 맑은 바닷물과 푸른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곳으로 동해바다 중에서 단연 인기죠. 아, 그럼요. 좋네. 예. 오, 바다 빛깔 봐요. 재밌어요. 가족끼리 와서 재밌어요. 네, 올해는 더 많은 인파들이 몰린 까닭에 해경들은 더욱더 바쁩니다. 그렇겠죠.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이때 수영 한계선 밖으로 떠밀려간 구석객이 구조됩니다. 이기시는 거의 키가 2m예요. 수영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익사사고 발생해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요. 이번에는 웬 뜰채가 등장했습니다. 혹시? 어우, 잘하시네요. 바로 해파리 퇴치 작업 중인데요. 아유, 진짜. 아우. 네. 최근에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찬물이나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인명구조 요원한테 와가지고 식염수나 바닷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바닷물로. 한편 해변가의 파라솔과 모래사장에서도 더위를 즐기는 피서객들. 그런데 피서객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남성들이 포착됐는데요. 이거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 여름철 되면은 그 성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아~ 그 성범죄자들 검거하려고 지금 잠복근무 중에 있습니다. 너무 눈이 띄시는데. 네. 주로 노출이 많은 차림의 여성들이 범죄 대상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 특정 인물 빨간 비키니 입은 여성을 360도 회전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유, 구경이나 하지. 네, 여성들의 몰카를 찍은 피의자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합니다. 아, 해수욕장에서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아이고, 지시를 검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무슨. 그런데 예. 조금만 쉬어도 좋으련만 해경의 업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예, 지금 그 탑승객 안전을 위해서 그 구명조끼에 이상이 있는지, 아, 또 각종 내적기구들 부력을 위해서 바람이 빠지진 않았는지. 덕분에 경포대 해수욕장에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레 포츠. 그 중에서도 인기 스타가 있었으니 시원한 바다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패러세일링인데요. 아, 이거 생각보다 높게 떠요. 그런데 이 재미에 견줄 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내려가면 안 되는데. 뭘까요? 뭐죠? 이게? 잠깐만, 우리 PD 아니에요? 3, 2, 1! 번지! 바로 번지 점프입니다. 천혜의 풍경은 물론 짜릿한 재미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정신 이렇게. 이렇게 한바탕 놀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아, 아니, 배달이 와요. 어머. 네. 바로 각종 배달 음식들입니다. 이야. 뭐 준비해. 마무리는 팥빙수로 후식까지 먹어줘야 제대로죠. 팥빙수도 배달돼요? 네. 다 녹았다 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경포대의 밤. 낮과는 사뭇 다른 이색적인 풍경이 이어집니다. 경포대의 밤바다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밤바다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수학여행 강원도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바다의 정취에 취해가고 있을 쯤 이때 뭐야.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뭐지? 네, 역시나 바로 취객 때문인데요. 제가 한 번 못 먹은 것도 아니고 알았다고. 안돼. 아, 왜 우울한데 왜? 저희가 뭘 잘못한 거겠어요? 너무 안 했어. 지금 방 이제 시비를 걸고 아니면 뭐 시비를 붙던가 이런 게 종종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뭐 술 너무 만취하셔가지고 예, 돌려보냈습니다. 힘들죠. 근데 힘든데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야간에 근무 서면서 여기 놀러 온 사람들,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뭐 놀다 갔으면 그걸로 뭐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해경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에 더욱 즐거운 경포대 해수욕장,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내년에도 또 기대해봅니다. 예.